워낙 개인적으로 코믹한 장르, 밝은 장르를 좋아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사실 그동안에는 이제 장르물을 많이 했었고, 로맨틱 코미디를 한동안 못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번 드라마는 제가 이 역할을 맡아서 드라마를 하게 되면 저 역시도 굉장히 힐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현우 씨랑은 8년 만에 만난 건 맞는데, 사실 그 전에 만났을 때는 제가 너무 신인이기도 했고, 현우 씨는 그래도 굉장히 네, 경력이 있었고 나이는 어렸지만, 그래서 제가 얼굴을 잘 그렇게 잘 보지는 못했어요. 연기할 때 빼고는 잘 눈을 못 마주치기도 했었고 좀 어려워했었는데, 또 그때 워낙 또 카리스마가 있으셔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너무 이제 촬영 전에 리딩하자고 저를 계속 찾으러 다녀가지고 제가 좀 자는 척도 몇 번 하고 화장실도 가고 도망 다니고 있는데, 네, 그 정도로 열정이 많아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네, 자꾸 대본 맞춰보자고 귀찮게 해서 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재밌어요. 네, 전에 8년 전에 했을 때는 서로 이렇게 맞붙는 네, 역할이 아니었고 네,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만나서 연기하고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시영 씨 연기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좀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본을 그냥 봤을 때 생각했던, 일반적으로 그냥 제가 머리에 그렸던 연기 말고 다른 연기를 항상 가지고 오셔서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모르고 연기를 했다가 약간 당황할 때가 좀 있어서 대본 리딩을 자꾸 해보자고 하는 거였고 예.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예, 굉장히 창의적이어서 새로운 거를 저한테 자꾸 주니까 저도 새로운 게 나오고 예, 그래서 연기하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